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궁금하신 부동산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저 강서구 화곡동. 네. 번지가 어떻게 될까요? 번지가 그 초록마을로 65번지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거기에 앞으로 전망이 지금 그것이 다세대 아니 빌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3층. 네. 빌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그것이 33년 됐어요. 오래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럼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앞으로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하신 빌라고요. 화곡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체크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10년 정도, 10년 전에 매입하셨다고요? 네, 네. 현재 거주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주 안 하시고 세 주셨죠? 네, 네. 10년 전에 그러면 이거 지금 그 거성, 여기 거성 연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빌라 다세대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죠? 예, 네,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니까 3층짜리. 네, 네. 10개 동 있는 거, 그쵸? 네, 네, 네. 예, 예, 예. 네. 10년 전에 그럼 매입하실 때 이 지금 그 목적이 이거 재건축 보고 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아직 확실하게 눈에 안 들어오죠? 네네. 그게 뭐 미관지구라고 그러네요. 네, 미관지구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미관지구가 풀릴까요? 일단은 화곡동 지역을 제가 일단 넓게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자, 화곡동 지역을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화곡동 지역을 재개발 지역의 추천 지역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자, 화곡 본동 같은 경우에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낙후된 집들이 낙후된 집들을 새 집으로 바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낙후된 연도수가 나오는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집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화곡본동이 뭐냐면 주택 낙후율 자체가 오래된 집보다 새로 진들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화곡본동이. 그러다 보니까 네. 재개발 때는 화곡본동 자체의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구역 지정이 될 지역 자체는 희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 지금 선생님께서 매수하고 그 보유하고 계시는 이 거성빌라라는 곳이 자, 화곡역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미관지구라고 하지만은 10개 동에 지상 3층, 한 230세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지금 거성빌 연립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 평수가 거의 한 4,000평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지역의 강서구, 강서구청장 뽑을 때만 되게 되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거 재건축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화곡 본동 지역에서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땅이긴 맞다. 맞는데요. 선생님, 10년 전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987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이 바뀌어서 30년이긴 하지만 보통 서울권의 재건축이 연한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선생님이 조금 미리 매입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재건축이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게 오래돼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오래돼야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연수를 더 채워야지 좀 더 재건축의 바람 자체가 부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년을 모이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단 장기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7, 8년에서 10년까지는 더 보유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라도 뭐 사업시장 조합 설립이나 그런 단계에서 한번 매도 처분을 받으러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다른 분들이 시간상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